우리가 인생에서 간절히 원하는 것. 애덤 스미스는 명예나 재산을 추구하는 삶에 열광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우리를 정말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에 집중하라고 조언했다. 그리고 우리를 정말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사랑받기를 원할 뿐 아니라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우선 이 단순한 문장에 대해 두 가지 설명이 필요하다. 먼저 스미스는 우리가 쓰는 것과 다른 의미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리고 이 짧은 문장 속에 풍부한 뜻을 함축시켰다. 따라서 이 문장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는 약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일단 스미스가 쓴 사랑받다라는 말이 오늘날 연애나 가족 간의 사랑을 뜻하는 사랑받다와는 같은 의미는 아니다. 그보다 훨씬 넓고 완전한 의미를 품고 있다. 사람들이 누구에게나 사랑받기를 원한다는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를 요약하여 표현했기 때문이다. 스미스는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자신에게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이 표현을 썼다. 틀린 말이 아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소중하게 여기길 바란다.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대해주기를 원한다.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함께 있을 때 즐거워하기를 원한다. 혹자는 인간이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글쎄 내 생각에 이건 가시게 찬 주장 같다. 그건 자신이 사랑과 존중, 인정을 받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일종의 보호책으로 여겨질 뿐이다.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반대로 지독할 정도로 인정을 갈망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받기를 원한다. 이런 욕구가 미숙하고 유치한 감정이라고 생각하는가? 애덤 스미스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행복이란 감정은 사랑받는다는 느낌으로부터 생겨난다. 라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단지 사랑받는 것만이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사랑받고 있고 또한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얼마나 행복할까? 반대로 내가 미움받고 있고 미움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알면 얼마나 불행할까? 스미스는 사람들이 비도덕적인 일을 안 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도 공정한 관찰자를 적용한다. 즉, 사람들의 행동이 객관적인 관찰자의 판단에 의해 저지된다는 뜻이다. 스미스는 주위에서 우리의 행동이나 본 모습을 관찰한 사람들이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해 라고 말해줄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고 말했다. 물론 스미스의 행복 공식에 반대할 수도 있다. 외부의 인정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 건전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단지 내가 행복하려고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 스미스는 그런 의미로 말하지 않았다. 그렇게 사랑받으려는 건 옳지 않다. 스미스에게 있어 사랑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충분히 사랑스럽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결과다. 이쯤에서 스미스가 강조한 사랑스럽다는 말의 좀더 깊은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사랑스럽다는 말은 정말 꽃병이 예쁘네. 나? 그녀가 사랑스러운 감사 편지를 보냈어. 라는 문장처럼 눈에 보기에 매력적이거나 만족스럽다는 의미다. 하지만 스미스식 사랑스럽다는 말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편이 좋다. 그에 따르면 우리는 고결함과 정직함, 훌륭한 원칙을 지닌 존재로 보이기를 원한다. 우리는 실제로도 존중, 칭찬, 관심, 명성이나 좋은 평판을 얻고 싶어 한다. 한마디로 사랑받을 자격을 갖추고 싶어 한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건네는 사랑이 진짜이기를 원한다.
스미스는 우리가 자신의 평판, 즉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에 신경을 쓸 뿐더러 그 평판을 정직하게 얻었는지, 그 평판이 자신의 진짜 모습에 걸맞는지 신경을 쓴다고 말한다. 사랑받고 사랑스럽다에 대한 스미스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자격을 갖추고 싶어 한다. 또한 인간은 선천적으로 미움받는 사람이 될까봐 두려워한다. 다시 말하면 미움받아 마땅한 사람이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인간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즉, 아무도 자신을 칭찬하지 않는다고 해도 마음으로는 칭찬받을 자격을 갖추고 싶어 한다. 인간은 비난받는 사람이 될까봐 두려워한다. 즉, 아무도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다고 해도 마음으로는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이 될까봐 두려워한다. 존경받을 만하고 고결하고 나무랄 데 없고 친절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진심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드윙!